안녕하세요. JH 스튜디오의 디앙스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KH310 언박싱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오늘은 KH750 DSP 언박싱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0 DSP하고 여기 노이만 측정용 마이크를 같이 동봉해서 주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엄청 심플하게 생겼네요. 여기를 이렇게 뜯어서 보면 안에 이렇게 완충제가 들어있습니다. 완충제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요거는 설명서네요. 설명서고 뭐 품질 보증서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요. 일단 쇽 마운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쇽 마운트. 그리고 이게 뭐야? 네, MA1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화성으로 네,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긴 줄은 처음 알았는데 요 마이크로 이제 소나웍스를 제가 저번에 한번 언박싱하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해봤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사운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본 제품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짜잔! 자, 같이 한번 뜯어봅시다. 오호! 오호! 아, 한번 안 뜯겼네. 자, 안 내부를 보시면 750 DSP 설명서하고 또 뭐 보증서 이런 거겠죠? 있고요. 방진패드! 방진패드 하나 주네요. 이걸 3M에서 나온 방진패드를 줍니다. 자, 다음 220V 그리고 뭐야 왜 이래? 씨, 얘도 주는데 왜 얘는 안 줘? 자, 요거 열어볼게요. 이 생각보다 너무 큰데? 굉장히 큽니다. 지금 크기가 이거 어디다 둬야 되지? 망했다. 아니 사실 제가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 깔아놓을 생각이었는데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왠지. 자, 일단 사양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제가 서브워퍼를 처음 잡아서 뭐가 어떻다 말씀 못 드리겠네. 제일 중요한 이더넷 단자, 그리고 여기 전원 단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 KH310 인풋을 여기다 넣어줄 거고요. 아웃풋을 다시 KH310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아이패드 앱으로 사운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해 볼 거예요.